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8편 상무리 소년 언론인 출신 청와대 공보비서관 김종신이 쓴 박정희 대통령 농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란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상무리는 겨울에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들판이 트인 쪽으로 낙동강 상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강바람이 대단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는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고 눈보라는 살점을 애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두껍게 솜을 들인 바지 저고리에다 목에는 목도리를 감아 얼굴까지 덮게 하고 귀에는 귀걸이까지 하고 눈만 빠꼼히 나오게 염해주셨습니다. 기자는 소년 박정희의 활동 공간이었던 통학길과 상무동 주변을 느껴보려고 겨울에 맞춰 답사를 했다. 대문을 제외하고는 산자락으로 빙 둘러싸인 박정희 생가는 울타리가 없는 대신 대나무와 탱자나무 숲에 포위돼 있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대나무와 탱자나무들은 박정희의 키를 닮았는지 그다지 크지 않다. 생가 부근에는 큰 나무가 없다. 박정희가 어머니 손길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나서던 삽장문 부근에서 동리를 내려다보면 멀리 낙동강이 아련하게 보인다. 지금은 앞을 가로막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잘 볼 수 없지만 1920년대 그 무렵엔 낙동강에서 피어오르던 자욱한 물 안개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한다. 아랫마을에서 이 집으로 도달하는 길은 구불거리는 소로와 논두렁 밭두렁 뿐이었다. 그 나머지 공간은 밭이기도 했고 논이기도 했으며 혹은 잡풀들이 솟아난 벌판이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마치 이 집을 향해 몰려드는 것처럼 매서웠다. 박정희의 집은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인 동쪽으로 대문이 나 있었다. 생가로부터 500여 미터 아래로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1905년 5월 28일 개통된 경부선이다. 경부선은 1911년 11월 1일 압록강 철교가 준공되자 남만철도와 연결돼 중국까지 갈 수 있었다. 경부선은 원래는 구미를 지나지 않았다. 칠곡군 양목에서 금릉군의 부상을 거쳐 김천으로 빠졌다. 박정희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916년에 금오산 우회철도 공사가 완공되면서 양목, 구미, 김천으로 노선이 변경돼 박정희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구미역은 선산군 일대의 경제, 문화적 관문이 됐다. 생가에서 박정희의 어머니가 학교에 가는 막내를 뒤따라 나와 배웅하던 청령둑이란 곳까지는 젠걸음으로 10분 거리. 이곳은 현재 야트막한 언덕으로 변해 있지만 당시엔 나무가 많았다. 청령둑을 지나면 사곡동으로 이어진다. 박정희가 나의 소년 시절에서 사곡동 뒤 솔밭길은 나무가 우거지고 가끔 늑대가 나와 혼자서는 다니지 못했던 길이라고 썼던 이곳은 현재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도로가 가로지르고 도처에 주택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박정희가 새벽같이 학교로 걸어가야 했던 길은 철로변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논두렁과 소로였다. 소년 박정희는 상모동에서 출발해 사곡동, 광평동, 송정동을 가로질러 원평동의 구미역 부근까지 철로변을 따라 걸어야 했다. 편도 8km라면 어른들의 보속으로 2시간 거리다. 어린 소년이 매일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수업에 맞춰 집을 나서야 했으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을 때 출발해야 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자가 걸어보았다. 아침에 어머니가 배웅하던 청령둑에 다다를 때까지는 산구름에 파묻힌 그의 집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밤하늘 아래로 검은 산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다. 박정희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청령둑 근처에서 해질 무렵의 서쪽 하늘을 보면 금성과 수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해 뜰 때나 해질 무렵이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별이지만 청령둑 근처에서 보는 이 별은 유난히 밝다. 별이 뜨는 방향으로 검은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상대적으로 별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찻길을 따라 약 1km쯤 걸어가면 철길 아래로 흐르는 하천과 만난다. 금오산에서 시작돼 구미공단을 통과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이 하천은 현재 복개돼 콘크리트 틈 사이로 겨우 바닥을 볼 수 있다. 구미 보통학교 아이들은 이 철교 아래 모래사장에서 자주 놀았다고 한다. 김재학은 박정희와 권해도의 씨름 사건을 들려주었다. 그분은 키가 작아 권군의 가슴에 찰 정도였죠. 그날도 아이들은 물장구도 치고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하곤 했는데 박정희와 권해도가 한판 붙게 됐답니다. 권해도가 이겼죠. 그런데 박정희는 자신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우겨 아이들도 끝까지 심판을 봐야 했다는 겁니다. 씨름은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되는 바람에 권해도가 기권해버렸답니다. 머릿속엔 이순신을, 가슴속엔 나폴레옹을 품고 다니던 말없는 학생 박정희는 승부에 대한 집요함을 벌써부터 키워가고 있었던 듯하다. 소년은 노는 날이면 앞산에 올라 혼자서 목검놀이를 하든가 아니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놀이에 열중했다고 한다. 유아기에 정희에게 젖을 물려주었던 큰누나 박귀희는 아들 은희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다고 한다. 정희는 산에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대장처럼 명령하곤 했단다. 나무칼을 쥐이봉처럼 휘두르면서 저거 때려 부셔 라고 소리치곤 했지. 박정희가 군인을 동경하게 된 한 계기는 밀주 단속을 하던 일본 순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 김재학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 순사들이 밀주 단속하러 온다고 하면 정인의 식구는 집안에 감춰뒀던 술독을 대나무 숲속에 파묻는다고 야단이었죠. 그 시대의 구미면에 일본 순사가 3명인가 있었는데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가 상모리에 나타났을 때 마침 일본 군인과 시비가 붙은 걸 박정희가 보았답니다. 제 아무리 일본 순사라 해도 군인들에게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박정희는 이 장면을 유심히 보더니 나도 크면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말했답니다. 박정희는 권력을 지향하면서도 남용되는 권력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런 반골의식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싹튼 것이 일본 순사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박정희가 다니던 구미보통학교 바로 옆에 선산경찰서 주재소가 있었고 박정희의 큰형은 금융조합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순사들이 잡으러 다니는 것을 피해서 만주로 달아났다. 뒤에 나오지만 셋째 형 상희는 민족운동가로 분류돼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고 예비 검속을 당하고 있었다. 소년은 순사의 권력을 가깝게 느끼면서 자랐다. 구미 주재소에는 기타하라라는 순사부장이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문패를 삐딱하게 달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불러서 혼을 내곤 했다. 한 유지가 잘 봐달라는 뜻에서 장닭을 선물했다. 일본인 처가 일본식으로 닭을 잡는데 먼저 닭의 털을 뽑기 시작했다. 비명을 지르던 닭이 털이 뽑혀 하얀 살이 드러난 채 후다닥 달아났다. 기타하라의 처는 이곳저곳 골목을 누비면서 조선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전한다. 아노네 보이소, 계란이노 아버지노, 저고리노 버서하고 도망갔소, 못 봤소? 구미 초등학교가 보관 중인 박정희의 졸업 원부에는 학업 성적과 신체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1927년 4월 1일부터 1932년 3월 25일까지 매 학년마다 기록된 성적은 과목당 10점 만점이 기준이다. 박정희의 성적표엔 8점 미만은 전무하다. 박정희의 동창생 박승용은 보통학교 시절 성적은 항상 박정희, 김장호, 김홍기, 박승용 순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희 성적표에 기재된 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창가, 체조, 가사실습 등 12과목에 조행평가가 곁들여 있다. 이 중 국사, 지리, 이과, 직업, 가사실습은 상급 학년에서만 배웠다. 이들 과목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던 1931년부터 내용이 변해 군국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조선어 사용 규제와 일본어 공용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다. 박정희가 졸업할 무렵부터 됐다. 박정희가 6년 동안 가장 성적이 나쁜 과목은 체조였다. 3학년 때 8점, 나머지는 9점이었다. 체조 다음으로 저조한 과목은 창가였는데 5학년 때까지 9점만 받다가 6학년에 와서 10점 만점을 받았다. 6학년 때 그의 성적은 13개 과목 중 체조와 가사실습만 9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만점인 10점이었다. 박정희가 특히 잘한 과목은 일본어와 조선어 및 역사와 지리였다. 5학년, 6학년 때는 모두 10점 만점을 기록한 과목들이다. 이때가 이순신과 나폴레옹의 심취한 시기로서 이 소년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의 성격으로서
굳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6년간 그의 조행평가는 항상 갑으로 기록돼 있다. 비고라는 1, 2, 5, 6학년에 우등상을 받았다고 쓰여 있다. 학년별로 살펴볼 때 가장 성적이 나빴던 해는 3학년 때였다. 3학년 때는 10점 만점을 받은 과목이 한 과목도 없었고 9점 과목이 넷, 8점이 셋이었다. 4학년이 되면서 성적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다. 매년 251일의 출석 일수 중 개근한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몸이 아파 결석한 날은 1학년 때 18일, 2학년 때 20일, 3학년 16일, 5학년 1일, 6학년 때 3일이다. 4학년 때는 사고로 9일간 결석했다고 적혀있다. 저학년이던 시절 병결로 기록된 날 가운데 어느 하루는 늑대를 보고 집으로 되돌아간 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병으로 결석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의 발육상태 기록을 보면 1학년 때 129.9cm이던 키가 6학년 때는 135.8cm로 6년간 겨우 5.9cm가 자랐다고 되어 있다. 체중은 1학년 때 15.4kg이었던 것이 6학년에 와서는 30kg이 되었다. 시력과 청력, 치아 등 기타 사항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지만 신장, 체중 및 흉위를 합산해 발육 상태를 평가하는 개평란에는 6년 내내 병 판정을 받고 있다. 체조 점수가 저조한 까닭은 그의 발육 부진에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성적을 셋째 형 상희와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이 드러난다. 박상희는 박주생이란 이름으로 만 15살이던 1920년 4월 1일에 구미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하여 4학년을 마치고 1923년 3월 24일에 졸업했다. 당시는 4년제였다. 4학년 성적을 보면 8개 과목 중 10점 만점에 9점을 받은 과목이 수신, 조선어, 산술, 이과, 도화였고 나머지는 8점이었다. 품행을 의미하는 조행은 을의 평점을 받았다. 3년간 병으로 결석한 날수는 7일이고 신체 발육 상태는 갑이었다. 박상희는 4학년으로서 졸업하자마자 6년제로 변한 이 학교에 5학년으로 재입학했다. 1925년에 졸업할 때의 6학년 성적을 보면 11개 과목 중에서 조선어, 지리에서 만점인 10점을 기록했고 체조에서 8점, 나머지 과목은 모두 9점이었다. 조행도 갑을 받아 고학년으로 오를수록 성적이 좋아졌다. 만 20세에 졸업한 박상희는 3년 뒤에 동아일보 선산지국의 기자가 된다. 그는 향학열을 가슴에 묻고 있다가 나이 24세이던 1929년에 대구사범에 응시하여 낙방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무렵에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관이던 김종신이 박 대통령에게 박상희 씨가 대단한 수재였다던데요 라고 하자 대통령은 다소 퉁명스럽게 형은 대구사범 1회에 입학시험을 쳤다가 떨어졌는데 뭘 이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학적부에는 입학 전 경력으로서 한문을 수학이라고 적혀있다. 누님 박재희에 따르면 박정희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일요일에는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웠다고 한다. 박정희는 일요일에는 교회에도 갔으니 시간을 상당히 충실하게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다. 어머니 백남이는 막내에게 사랑채의 한 방을 공부방으로 내어주었다. 어릴 때부터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박정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나만의 공간은 사교성이 약한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립심을 키우기도 한다. 누님의 증언에서 이 소년의 그런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정희가 검정 고무신을 신게 된 것은 5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다 주셨어요. 그날 밤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자더니 다음날 학교에 갈 때는 집신을 신고 고무신은 학교에 가서 신는다고 들고 가더군요. 정희는 또 아버지에게 자그마한 갈쿠리와 지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공일에는 뒷산에 올라가 빨간 갈비를 끌어모아 묶음을 만들어 두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해요.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어머니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돈이 생기면 공책과 연필 따위를 사곤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농림국의 통계를 보면 1910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은 1정보, 즉 3,000평이었다. 1936년 조사에서는 이것이 1.61정보로 늘어난다. 박정희가의 경우 위토답으로 경작하고 있던 외가쪽 문중 소유인 1600평이 전부였다. 박정희 집안은 우리나라 평균에도 못 미치는 빈농이었다는 이야기다.
박정희가 5학년이던 1930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농가 중 박정희 집 같은 소작농이 약 45%, 자작 겸 소작농이 약 31%, 자작농이 약 18%, 지주가 3.6%였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 지주와 소작농가 수는 계속 늘었고 자작농가 수는 줄었다. 농촌에서는 빈부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었다. 일제는 대지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썼고 일부 지주들은 친일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계급적인 모순 속에 놓인 박정희 집안에서 신학을 배우게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군인의 꿈을 키운다. 박정희 집안은 지주와 순사로 상징되는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는 칠곡군의 대지주 장승원으로부터 논 다섯 맞이기를 빌어 소작하고 있었다. 박무희의 장남 재석은 할아버지께서 장관찰의 집을 출입하셨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소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당시의 소작료에 대해서 박재석은 7대 3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장승원은 미 군정 시절에 수도경찰청장으로서 공산당 소탕에 앞장섰고 뒤에는 국무총리를 지낸 장택상의 선친이다. 장승원의 선친은 장성용으로서 2조 판서를 지냈다.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가는 지주로 불리기도 했는데 연간 7만 5천석의 소작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요사의 금액으로 환산해도 연간 100억 원대 이상의 수입이다.